네, 지금 저는 지금 거의 한 7, 8년, 10년 동안 월세 안 올렸거든요. 월세도 안 올리고 보증금도 싸요. 그런데 계속 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고 의무는 계속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의무는. 예,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 우리나라는 임대인이 되면 안 되는 건가?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이제 박찬호 대표님께서 예, 준비하신 임대인, 임차인이면 다 아셔야 되는 예, 전월세 신고제 엔드 또 주택 임대차 주택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내용 오늘 좀 준비를 하셨거든요. 예, 그에 대한 내용 좀 이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이제 요즘에 저에게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왜 이렇게 신고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뭘 자꾸 신고하래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신고해라, 저거 신고해라, 월세 받으니까 소득 신고해라, 뭐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또 심플하면 좋은데 이게 또좀뭐 저희한테 정리가 되지만 일반인 분들께서 이 정리가 어려워서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신고할 게 많거든요. 많으시죠? 근데 저도 전문가지만 정말 짜증나요, 막. 네, 너무 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신고를 하고 뭐를 하는 건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 세금 뭐세 지금 이제 종합소득세 지금 이제 신고하는 다르잖아요. 아니 소득에 대한 신고가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신고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 이거 내가 뭐 다주택자인데 우리 임차인들 제가 보면은 임차인들도 제가 이제 주택대 저 저도 이제 주택대 사업자니까 예 지금 저는 지금 거의 한 7, 8년, 10년 동안 월세 안 올렸거든요. 월세도 안 올리고 보증금도 싸요. 그런데 계속 난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고 의무는 계속 생기는 거죠. 그쵸, 예. 의무는. 예, 그러니까 이게 임대인 우리나라는 임대인이 되면 안 되는 건가? 솔직히 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만 해요. 네. 왜냐면 이 신고가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뭔가 복잡하다는 게 뭐냐면 그 신고하는 것마다 신고하는 곳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딱한 군데다만 그렇죠. 일어나 시켜가지고 한 군데다만 신고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여기다가 저건 저기다가 요건 여기다가 또 그러니까 이게 신고 기간도 요건 얼마인데 그렇죠. 요건 얼마인데 이게 다 다르다 너무 보니까 복잡한 거죠. 그렇죠. 자, 또 오늘은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일반 집주인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 집주인은 주택 임대 사업자가 아닌 아닌 분. 일반 집주인이 하는 전세월세 신고 네. 자 이거 하고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가 하는 또 전세월세 신고가 있거든요. 이두 개를 가장 많이 어려워하세요. 예, 그래서 이걸 좀 같이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표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제가 만든 표인데요. 물론 여기서는 지금 맨 왼쪽에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월세나 이렇게 세 주고 있을 때그 소득세 신고하는 것 여기까지 비교가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저기 소득세 신고는 좀 제가 다음에 다음에 하고 하시고 오늘은 전세월세 신고하고 전월세 신고하고 이제 임대사업자가 하는 임대조건 신고 요걸 하겠습니다. 사실 둘다 전세월세 신고는 맞아요. 근데 지금 그림 보시면 전월세 신고는 일반 집주인인데 이게 가로 열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임대조건 신고는 이제 임대사업자가 하는 건데 이건 임대차 계약 신고라 되어 있거든요. 저 가로 안에 있는 건 법에 나와 있는 명칭 그대로 적은 거고요. 이제 그 위에 적혀 있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말이에요. 이제 일반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전세월세 신고고 이거는 임대조건 신고야. 요걸 써놓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아니 같이 임대차 계약인데 이거는 왜 주택이 있고 주택이 없냐라고 하실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냥 이거는 듣고 흘리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전세월세 신고는 관련 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서 반드시 주택 임대차라고 명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임대사업자가 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특법. 그렇죠. 그 법에 이미 줄여서. 주택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이 예. 필요 없, 이제 뺀 거죠. 그냥 임대차 계약 신고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누가 할까? 이제 누가 할까? 보시면 전세월세 신고. 자,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집주인,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일반적인 집주인. 집주인인데 거기서 또한 가지 더 나간다면 세무서에다가 이렇게 사업자 등록만. 내가 월세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 신고하려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만 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들로 해당이에요. 그러니까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닌 아닌 그렇죠. 소득세법상 그렇죠. 소세법상 세무서에다가 세무서에만. 그렇죠.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고 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다가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하시고 네. 그리고 지자체 그렇죠. 지자체는 이제 네.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네. 시군구청 여기에다가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이 두 개를 다 한 사람이 임대사업자죠. 그렇죠. 그래서 네. 누구 하냐면 일반적인 전세자 신고는 일반 집주인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사업자가 그러면 각각 어떤 쪽에든 한 번 하게 되면 또 다른 거 할 필요 없는 거죠. 네. 임대사업자분들이 어떤 걸 물어보시냐면 네. 아니 나 임대사업자로서 나 임대차 네. 계약 신고했는데 네. 또 이거 전세월세 신고해야 돼? 네.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만약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인데 네. 자 그럼 쉽게 한번 풀이해드릴게요. 네. 제가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이제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이제 임대조건 의무가 있죠. 그렇죠. 임대조건 신고 의무가 반드시 있죠. 신고해야 되는 거죠. 뭐 그건 이제 계약 신규 계약이라든가 갱신도 신고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신규 계약이라든가 갱신을 이제 할 때 이제 신규 이제 임대조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임대조건 신고를 하게 되면 네.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그렇죠. 예,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그러니까 민특법상 주택 임대사업자입니다. 네.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내가 임대조건 신고를 하게 되면 따로 전월세 신고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반 네. 집주인이 하는 그렇죠. 이 전세월세 네. 신고는 할 필요 네.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자. 누가 해서 달라진다는 거. 네. 그럼 이제 뭘 신고하는 거냐? 네. 당연히 내용은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내가 뭐 누구하고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네. 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걸 신고하는 네. 건데 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 일반 집주인이 하는 네. 이 전세월세 신고는 네. 신고해야 하는 조건이 있죠. 네. 우리가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주택 임대사업자는 신규 계약이든 갱신 임대차 계약이든 무조건 신고하게 돼 있어요. 네네. 심지어 묵시적 갱신도 신고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일반 집주인이 하는 전세월세 신고는 요거죠 지금. 그렇죠. 네. 여기서는 신고 대상 지역 네. 그리고 신고 대상 금액을 충족해야 돼요. 네. 신고 대상 지역은 우리가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 지역 있죠. 강원도, 네. 전라남북도, 네. 경상남북도, 네. 충청남북도 네. 네. 그리고 뭐 제주도 여기에서 군 이하 지역. 군 이하 지역. 군 이하 지역은 신고할 필요 없어요. 네. 나머지는 다 신고하는 겁니다. 네. 대상 지역이. 네,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예를 들어본다면 군 지역 이하니까 시 지역은 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전라북도, 전주시 네. 이거는 신고 뭐 대상 지역입니다. 광주시. 네, 그렇죠. 그런데 전라북도 뭐 무슨 군 이거는 이제 지역이 아닌 거죠. 빠지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네. 군 지역 이하만 네. 시는 들어가고 광역시 다 들어가는 네. 거고요. 그렇죠. 근데 광역시에 군 지역 있죠. 예. 뭐 인천 광역시, 뭐 강화군, 뭐 옹진군 네. 대상입니다. 아. 예. 일단 경기도하고 경기도권하고 서울은 다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광역시 얘는 네. 군 말고 나머지 도지역 군 지역 이하는 네. 신고할 필요 없지만 나머지는 다 신고해야 되는 지역인 거고 네. 신고 대상 금액은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네. 아니면 월세가 30만 원 넘을 때 이게 이제 엔드가 아니고 또눈이라서 오하죠. 네. 둘 중 하나만 초과돼도 네. 신고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우리 시청자님들 보증금 6천만 원 네, 네,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월세를 30만 원 이상 받으시면 네. 예. 초과하거나 예. 초과하거나 네. 아니면 네. 예. 둘 중에 하나도 이제 만약에 충족이 되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예. 보증금 6천 월세 30만 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초과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이상과 초과를 좀 헷갈려 하세요. 아, 그래서 뭘 물어보신다면 네. 나 지금 보증금 6천만 원인데요. 네.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네. 월세 30만 원인데요. 신고해야 돼요? 네. 신고 안 합니다. 그렇죠. 초과라는 건 그 금액보다 더한 금액 받을 때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까지는 네. 괜찮은 거고 네, 네. 월세 30만 원까지는 신고할 필요 없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걸 초과할 때 네. 단돈 1원이라도 네. 초과할 때 신고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상가 임대차는 아니고요. 보통 당연히 이제 주택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그렇죠. 거니까. 근데 네. 상가도 물어보세요. 네.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냐고. 네. 근데 반드시 주택에 대해서만 네. 신고하는 거니까. 네. 하지만 용도는 근생인데 네. 상가인데 네. 이거를 주택으로 예를 들어 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고시원 같은 그렇죠. 경우. 예, 그건 신고 대상입니다. 예, 용도 실제 용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따라가기 네. 때문에 네. 근생이지만 네. 주택으로 세를 준다. 예, 네. 그거는 반드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공부상으로는 업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상에 주거용으로 내가 임대차를 네. 주고 있으면 그렇다면, 예, 신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사실상에
그러니까 현황상 주거를 사용하고 있으면 용도와 관계없이 그렇죠. 용도와 관계없이 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해 주면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디에 신고할까? 이거는 이게 여기서 헷갈리시는 거죠. 어디에는 일단 일반 집주인분들은 네. 임대사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전세월세 신고를 세를 주고 있는 전세나 월세 받고 있는 그 주택이 위치한 네. 그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 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임대주택에 세를, 세를 주고 예, 있는 예. 그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예. 관할 주민센터. 네. 만약에 이제 온라인으로 신고하신다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네. 얘기하시는 거고 예. 이제 임대사업자가 하는 이 임대차 계약 신고는 이게 온라인 신고 만약에 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다 가능한 거죠? 네, 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한 네. 거고 만약에 중개업자가 있으면요. 지금은 예. 이 신고의 원칙이 예. 중개업자는 사실 빠져 있습니다. 아. 이게 법이 예. 누가 하는 거냐면 예. 집주인 잠깐 빼먹었네 요 그래서 예. 집주인하고 예. 임차인이 예. 공동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예. 근데 이제 공동을 해야 되는데 예. 어느 일방의 동의 받아가지고 예. 상대방 동의 동의 받아가지고 예. 어느 일방이 신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예. 근데 동의하지 않으면 과태료 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동의하니까 예.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아 내가 신고했는데 뭐 임차인이 신고했는데 또 내가 해야 돼요? 예. 물어보시거든요. 예. 어느 일방이 해도 무관합니다.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동의서를 받아서 네. 예,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네.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네. 임차인이 전입 신고하면 네. 그때는 전세 월세 신고한 걸로 봐요. 아, 예.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하게 되면 예. 신규 같은 경우에 예. 의자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임차인이 예. 전입 신고하면 예. 그냥 그 계약은 예. 전세 월세 신고를 한 걸로 본다는 거죠. 아, 그럼 예. 만약에 임대인이 만약에 따로 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렇죠. 안 하더라도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냥 전월세 신고가 자동적으로 된 거네요. 네, 네, 네. 그렇죠? 예.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일반 집주인들은 그러니까 관할 주민센터 아니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고 이제 임대 사업자분들이 하시는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디 하는 거냐면 임대를 주고 있는 그러니까 전세든 월세든 받고 있는 그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이에요. 예. 주민센터가 아니라.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시군구청. 예. 예, 여기다가 하시는 겁니다. 예. 아 너무 복잡해요. 예. 하나는 예전에 동사무소 가야 되고 네. 여기는 시군구청 가야 되고. 예. 그러니까 예. 이 그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예. 부서가 주민센터고 예. 또 이게 지자체 같은 경우는 또 과태료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달라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하다 보면 어려운 거죠. 차라리 젊으신 분들이 괜찮아요. 네. 젊으신 분들은 사실은 온라인 신고 그냥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들어가시면 되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뭐 렌트홈 가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거 못 쓰세요. 이거 네. 이거 인터넷 힘들죠. 다 네. 찾아가죠 직접. 그러니까 직접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이게 힘든 거예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살고 있는 게 전라도인데 예. 집이 서울에 있어요. 세주고 있는 집이 설거지 와야 됩니다. 아 요즘 같이 그렇잖아요. 설거지 와야 되잖아요. 요즘 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서울이 아닌 지역의 외지인 매입비율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예. 지금 높아지고 있죠 지금. 예. 예. 그러면은 원치 않게 올라오셔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집이 하나면 다행인데 집이 세 예. 개예요. 예. 아 그럼 세 번 올라야 됩니다. 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임대인들을 이렇게 못 살게 두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그 인터넷이 이렇게 부족한 뭐랄까 미비한 나라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IT 강국인데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살고 아니, 있는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도 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데 가서 해도 예. 이 데이터만 공유하면 그러니까 공유만 하면 되는 거죠. 되는 건데 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자 네.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이건 이리 가야 되고 저건 저리 가야 되고 이게 굉장히 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임대인들을 참 힘들게 하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에서도 뭐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이제 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쵸. 예. 내가 보험을 든다라는 건 보험에 대한 보험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 수익자가 보험비를 내는 게 마찬가지야. 네. 보험비 네. 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수익자가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예. 내가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 예, 보험비를 그렇죠. 내줘야 되는 거예요. 4분의 3을. 네. 4분의 3인데 실질적으로 100%죠. 네, 왜냐면 그거 받지도 못해요. 네, 줄 사람 못 받아요. 네, 받지도 못하죠. 네, 네. 그래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네. 또 다음은 네. 언제까지냐. 이것도 조금 다르죠. 네. 일반 집주인분들은 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네. 30일 이내에 하는 거고요.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네. 3개월 이내에 이 3개월을 줄이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네네네. 근데 네. 법이 안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다른 거죠. 네. 언제까지냐 네. 어떤 건 30일 어떤 건 3개월 그것도 맞추면 좋잖아요. 한 달 두 달 이렇게 꼭 다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자 만약, 그럼 아까 하나 여쭤볼게요. 네. 네. 자 만약에 이제 전월세 신고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네. 자 만약에 이제 세입자가 이제 전입 신고를 하면은 그게 이제 의제가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전월세 신고는 그럼 따로 임대인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네. 자, 근데 갱신이 됐어요. 네. 예. 갱신이 됐는데 이 갱신을 그러니까 계약 갱신이 된 거죠. 네. 예. 갱신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보증금에 어떻게 보면은 증감이 없으면 네. 월세라든가 그러면 네. 이제 전월세 신고는 따로 안 와서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예. 네. 그러니까 이 전세 월세 신고제는 실질적으로 2021년 6월 1일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1년 유예기간, 계도기간, 그 다음 또 1년 더,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더 늘린 거거든요. 네. 총 3년의 이제 계도기간을 갔는데, 네. 이 실제로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시행되고 나서, 네. 신규 임대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조건 두 가지, 신고 대상 지역이나 네. 신고 대상 금액, 이게 촉촉하면 네. 신고하는 건데, 네. 갱신 같은 경우에, 네. 갱신은 살던 사람이 네. 더 살 때, 네. 이때는 만약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예. 증감이 없다면 예. 그러면 신고할 의무가 없죠. 예. 만약에 근데 저는 그 보증금이나 월세가 좀 증감이 있다 그러면 증감이 있는데 예. 증감이 있으면서 예. 그 금액이 예. 그 금액 요건 충족하면 예. 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예. 만약에 초과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신고해야죠. 따로 또 신고해야 되니까. 네, 신고해야 되는 거. 그때는 이제 갱신이니까 세입자는 벌써 전입 신고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는 이제 전입 신고를 원래 해놨고, 네. 그때 다시 또 전입 신고 또 안 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임대인이 신고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임차인의 네. 동의를 받아서 가지고 예, 신고해야죠. 그렇죠? 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리려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처음에 계약, 그러니까 신규 계약을 할 때는 임차인의 전입 신고만으로도 의제가 되지만. 예, 그런데 계약 갱신을 할 때 보증금의 증감이 있으면 네. 아니면 월세라든가 네. 예, 그러면은 우리 임대인 분들은 따로 등록을 또 하셔야 됩니다. 네, 신고 네. 안 하시면 또 과태료입니다. 임차인의 네.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예. 보통 자, 같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같이 안 가죠. 네, 서로 선물 못 가니까. 없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의할 거는 네. 많은 게 있지만 딱 정리해 보면 네. 네. 아주 간단해요. 일반 집주인 분들은 신고하는 그 조건 있잖아요. 네. 신고 대상 지역, 네. 신고 대상 금액. 네. 이걸 충족할 때 신고하는 건데 네. 임대 사업자이신 분들은 무조건 네. 신고해요. 아 무조건이죠. 그렇죠. 무조건. 지역 안 따지고. 예, 무조건. 금액 안 따지고 무조건. 예, 그냥 주택임대 사업자면 네. 무조건 신규나 계약 갱신이나 무조건 하셔야 돼요. 심지어 무시적 네. 갱신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무시적 갱신도 무조건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다 이게 정리됐고요. 그리고 네.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실은 이제 올해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이 끝나고. 네. 6월 1일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될 줄 알았는데 예. 이게 한 번 더 연장이 됐거든요. 1년 예. 더. 예. 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이제 과태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예.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 물어보시는 게 계도 기간 중에 이 계도 기간이 네. 어떤 뜻이냐. 예. 이 해석이 되게 다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도 기간이 그렇죠. 예. 계도 기간이 예. 뭐냐면 계도 예. 기간이니까 그러면 계도 기간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과태료는 안 되겠다. 또 일종의 유예 기간이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전세월세 신고 자체를 아니요, 하지 않아도 되겠네. 네네네. 네, 네. 곧 끝나고 이제 정상적으로 할 때 그때부터 네. 신고 잘하면 되지. 네네네. 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 그렇죠. 네. 또 한쪽은 네. 아 신고는 해야 되는데. 신고는 해야 되는 의무는 있는데 우리가 과태료가 없다 그렇죠. 이런 거야. 안 했을 때 과태료만 부과 안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쪽이 있고. 네. 후자가 맞거든요. 아,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는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데 네. 다만 신고하지 않을 때 과태료만 부과 안 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과태료를 정상적으로 시행되면 네. 그동안 안 했던 거 이제 몰아가지고 부과시키는 거죠. 아. 싹 몰아서 계도 기간 중에 안 한 거. 아. 이게 원칙이었어요. 예. 원칙은. 근데 이제 이게 원칙대로 국토부가 할 거냐 예. 아니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네. 용어 자체가 애매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쉽게 생각하면 그럼 계도 기간이니까 예. 안 해도 되겠네 신고를. 그래서 그 사람들 봐주기 위해서 봐주고 그냥 네. 그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한 뭐 될지 안 될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까지 가기에는 넘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올 네. 5월 초에 네. 그 정부 관계자가 얼핏 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양목한 네, 게 네, 네. 그냥 봐주겠다. 이게 사실 네.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니까 그쵸. 봐주겠다. 네, 그냥 네. 6월 1일부터 네. 그때부터 신고 잘해라. 이제 이쪽으로 네. 갔는데
그게 국토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었거든요. 사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5월 말에 지켜봐야 된다고 했었는데 아마 이 문제가 내년에 또 똑같이 그렇죠. 이루어지겠죠. 지금 어찌됐든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손질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아마 그 5월 날짜가 16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1년도 연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료 발표할 때 맨 마지막에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전세 월세 신고는 해야 된다. 근데 카테리움 없을 뿐이다. 그렇죠. 그렇게 나온 거예요. 원칙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내년 5월 달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사견입니다. 그 생각인데 아마 봐주지 않을까. 이걸 만약에 원칙대로 싹 몰아가지고 부과시킨다면 3년 동안 신고 안 한 거 이거 양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다 부과시켜버리면 과태료 많이 날 겁니다.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설마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 인력 문제도 있고. 아니 지금 어쨌든 뭐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뭐 전월세 신고라든가 전월세 신고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임대차 3법이라든가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이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내년 1월까지 이제 연구해가지고 발표한다고 하는데. 근데 맨날 연구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데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해서 정책을 내놔야 2020년에 이런 실수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급하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계속 안 나와요. 아, 제대로 안 나오면 예, 계속 안 나옵니다. 아유, 예, 지금 뭐 제초안도 논의를 하겠다 발표를 해놓고 안 나오고요. 실거주 아까 그렇죠. 이제 분양권이죠. 분양권에 이제 실거주 의무 없애겠다 논의를 하겠다. 근데 계속 논의만 해요. 근데 논의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걸 자꾸 보류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장 분위기 때문에 보류시키는데 그래서 뭐 재초안이나 이제 뭐 이런 그쵸 초과 관수겠죠. 이거하고 실거주 오면은 어쨌든 뱉은 말이 있으니까 책임을 지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좀 걸릴 아 요거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임대인들도 지금 아까 그 이제 전월세 신고할 때 월세 30만 원 이상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임대소득 신고를 하잖아요. 임대소득 신고를 하는데 이게 월세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관리비로 이렇게 돌리는 부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이거 최근에 요즘 많이 나오던데 여기 좀 어떻게 그 관리비 문제가 이제 애초에 처음에 그 전세월세 신고제 시작이 될 때 2021년 6월 달 시행되고 나서 제가 한번 국토부를 찾아가서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관계자 중무관하고 그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되면 월세 30만 원 묶어놓고 그렇죠. 이제 관리비 가겠죠. 올릴 거다. 근데 이게 관리비라는 게 사실 사용료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비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측면이니까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얼마를 올리든 법으로 잡을 길이 없거든요. 근데 물어봤었어요. 어떻게 될 거냐 했더니 하는 말이 우리도 알고 있다. 분명히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못하게 할 거다. 근데 그 전에 인력상의 문제가 있다면 임차인이 분쟁을 제기할 때 아 우리 집 너무 관리 비싼데요. 분쟁을 제기할 때 그때 조정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 선술길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월세 대신에 관리 많이 올렸고요. 맞습니다. 올렸고 저도 이제 상담해 보면 그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많이 올렸죠. 월세 30만 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월세 70에 관리비 10만 원인데 이거 70이면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거죠. 월세 30에 관리비 40만 원. 아니 관리비 50만 원. 그렇죠. 근데 총액은 같아요. 80만 원. 그러니까 임차인도 총액이 같으면 이걸 굳이 분쟁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이러면 이제 묻히는 거죠. 근데 그 5월 22일 날 관리비 개선 방안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원래 국토부가 작년 10월 24일 날 이 관리비 문제를 개선하려고 나왔었고 이번에 한 번 더 나왔거든요. 작년 10월 24일 날 나온 건 뭐냐면 이 법무부에서 이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라고 그 권고하는 서식이 있어요. 법적 서식은 아닙니다. 반드시 쓸 필요는 없는데 권고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관리비 항목을 넣었던 거예요. 관리비 얼마. 아마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전세월세 계약하면 보증금 월세만 있지 관리비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특약사항이 적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본부에서는 아예 그냥 명시한 거죠. 관리비 얼마. 정액 얼마. 정액 아닌 것들 또 어떻게 한다. 그걸 했는데 이것도 사실 부족해요. 자 그때 그랬고 이거는 부족한데 세부 항목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5월 20일 날 발표한 게 거기다가 세부 항목을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관리비를 10만 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적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대. 무조건. 아, 가재비 10만 원. 그러니까 가재비 받으면 네, 가재비 10만 원 이상이면 세부 내역 이제 공개를 해야. 그렇죠. 무조건 적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일반 관리비 얼마. 그렇죠. 기타 관리비 얼마. 예, 예. 그럼 사용료. 그러면 사용료는 아. 뭐 인터넷, 수도, 전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얼마, 얼마, 얼마. 예. 그러니까 관리비를 10만 원 이상 받으면 예. 집주인이 네. 그 관리비 받아가지고 네. 어떻게 쓰는지 그렇죠. 공개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예, 그러니까 점점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계속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임대인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요. 네.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통제를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는 뭐 그만큼 인센티브를 이제 주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 보유기간이나 이런 통제를 하는 건 맞는 건데 네. 그런데 보증보험이라든가 부기등기처럼 네. 실제 쓸데없는 이렇게 네. 계속적인 통제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럼 거기서부터 또 이렇게 또 역효과가 나거든요. 네. 예, 그럼 당연히 또 이걸 또 통제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력이 자꾸 낭비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되, 그러니까는 이거를 괴롭히려고 통제를 하지 말고 네.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좀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관리비 개선 방안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사견인데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물론 이제 그 계약서가 또 이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써야 하는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권고라서. 일반적으로 쓰는 계약서 써버리면 관리비 안 적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네. 바꾸겠대요. 정부가 우리가 아. 이제 그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네. 한방 계약서로 나오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 네. 거기에다가 넣겠다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같이 관리비에 대한 내용도. 네. 자, 네. 그러면 어떤 계약서 쓰든 만약에 관리비 항목이 있다면, 네, 네. 그럼 이제 행정력 낭비가 뭐냐면 그러면 그렇게 적혀 있으면 이게 정말로 집주인이 관리비를 정당하게 받은 건지. 네. 이걸 조사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네. 지켜봐야죠. 네. 모니터링. 네. 일단 그 인력이 들어가요. 그렇죠. 보고 난 다음에 네. 이게 정말 적정한지 안 적정하지 네. 않은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요. 그게 이제 자꾸 일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생각이 났는데 네. 전세 그러니까 임대가를 우리가 통제를 하자 네. 그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표준임대로 잠깐 네. 나왔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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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임대로. 네. 그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만약에 인테리어 대인이 지금 어떻게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뷰가 좋은 동은 어떻게 할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다 다르잖아요. 개별성이 네. 강하죠. 이게 우리가 부동산에 하는 게 가장 특징이 개별성이 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관리비도 마찬가지죠. 이거 못해요. 그거 네. 통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표준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10세대짜리, 20세대짜리 많게는 1000세대, 5000세대짜리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통제를 하냐 이거죠. 그 안 되는 이유가 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적정한 금액인지 네. 판단하려면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집 집주인이 관리비 30만 원 받아요. 근데 주변에 10만 원이래요. 네. 그럼 이제 왜 너는 30만 원 받아? 이거 네. 부당한 거야. 네. 라고 할 때 네. 집주인 뭐라고 그러냐면 네.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네. 나는 좋은 자재를 썼고 네. 뭐 옵션이 뭐 좋고 이렇게 네. 해서 이의신청을 해요. 네. 그러면 또 이의신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아픕니다. 자꾸 행정이 낭비되는 거야. 일이 커지는 거죠. 계속 이거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이거를 선제적으로 정부가 관리한다. 네. 이건 힘들어요. 다만 제가 볼 때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네. 적게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최초에 21년도에 네. 제가 물어봤던 네. 그 주무관이 말한 것처럼 임차인이 분쟁을 제기하면 그때 바탕이 돼요. 들어온 게 있으니까 주변을 딱 훑어보겠죠. 예, 아, 이건 예. 얼마 얼마인데 이 집 예. 얼마네. 이 판단 근거는 돼요. 그래서 임차인이 분쟁을 제기하면 그때는 아마 어떤 페널티나 조정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임차인이 제기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알아서 이렇게 뭘 잡아내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거의 예, 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 인력이 네, 불가능하죠. 근데 그래도 어쨌든 네. 집주인분들은 네. 정부가 이렇게 자꾸 관리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네.